일제 시대 때 그간 인가제를 폐지했다가 그다음에 리얼의 1961년도 소개행업 지체 규칙 1961년이 아니고 1922년 소개행업 지체 규칙이 제정되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1961년도 소개행업법이 제정됐고요. 그다음에 비협의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다가 2006년 1월 30일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작년 2014년 7월 29일부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습니다. 답이 4번이고요. 오늘 2번이 좀 중요하죠. 목적이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1번이 답입니다. 3번은 소개영업에서는 직업중개, 혼인중개, 부동산중개 등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밖에 안 되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1번. 2번은 그 밖의 권리가 빠져서 X고요. 3번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 중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빠져서 틀렸고요. 5번은 공인중개사란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지 개업공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5번은 가장 타당한 것은 답은 5번이고요. 1번에 해고라고 써놨는데 해고라는 말은 지금은 쓰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라고 하는데 둘 다 사후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고용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했는데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되죠. 3번에 개업공개사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보조는 보조밖에 안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행위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중개인도 소속공개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6번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입찰을 대리하는 등 경매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 절차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했는데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에 이런 금지행위는 없죠.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다면.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7번은 2번이 답인데 1번 3번 유치권 설정 법정지상권 설정 법정재단권 설정에는 개입여지가 없다고 했죠. 이전 양도할 때는 개입여지가 있고요. 4번 상속이나 경매, 증여 그 자체에는 중개개입여지가 없고요. 상속받은 전답이라고 한다면 중개상권리가 되겠죠. 상속 그 자체는 없고요. 환매는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 그 자체는 개입할 여지가 없고 환매권은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은 양도 대상이 되고 그때는 중개상권리가 된다고 했죠. 2번은 저당권은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말소 알선하는 것도 다 중개상권리다. 그래서 은행에 융자 알선하고 저당권 설정 알선 비용으로 0.3% 정도 현업에서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받아도 중개보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 8번 2번이 답입니다.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광학권의 목적이 되며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했는데 미치지 않습니다. 광물 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9번에 2번이 답입니다.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하면 처벌받는다 했는데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그래서 9번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10번 중개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답 5번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인데 그냥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11번은 답이
3번입니다. 1번은 모든 건물은 한동 단위로만 된다. 아파트 101동 전체를 거래해야 된다. 101동 101호 따로 구분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소유권 보존등기 안 된 것 무허가 미등기도 중개상물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거 추첨길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아서 동호수가 특정됐다면 중개상물 되겠죠? 딱지는 지금 뭐가 나올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답은 4번이고 5번은 농작물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1번의 답 4번이고 12번은 답은 4번입니다. 4번. 1번은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개개의 수목이 아니라 수목의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전체에 생립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3번은 수종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지상권 소유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13번 답 3번인데요. 이거는 표제부가 아니고 어디에요? 해당구 상란이고 임목이 표제부죠? 그 다음에 14번은 답이 3번입니다. 법정중개세 중개상물에 대해서 일반인은 절대로 중개를 하면 안 된다. 중개는 해도 되고 중개업은 안 됩니다. 한두 건 중개를 해도 처벌되지는 않죠. 중개업을 하면 위반입니다. 자, 그래서 답 3번이고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다 자세하게 이것만 한 시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려면 이것만 해도 한 시간 해야 돼요.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시험 보는데 이게 범위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음 주에 본다고요. 이거 지난주 했죠? 오늘 한 거? 복습 차원에서 그 시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10시 땡 되면 문 잠그겠습니다. 못 들어오게. 입장 불가능입니다. 시간 정확하게 좀 지키세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제도 했고요. 자, 이제 18페이지 중개업인데 제3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등록이란 등록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을 하는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대전시 무슨 구라고 했어요? 서구 대전시 서구에 주소가 있고요. 대덕구에 사무실을 차려면 대덕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죠. 자기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19페이지 양가로 1번. 그래서 등록관청이 있는데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따라서 대전시장이나 수원시장이나 창원시장이라든지 천안시장 이런 분들은 등록관청이 아니죠. 그래서 소위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시의 시장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하는 일은 없습니다. 즉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인데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부분 구가 설치되어 있죠.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장은 하는 일이 없다고요. 대도시 시장이면서 구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남양주시장은 물론 등록관청이 되겠죠.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양가로 2번 등록의 성격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이다. 그래서 등록을 안 받고 중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즉 무자격자가 소개시켰다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이라고요.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죠. 이거는 적법요건이니까 처벌은 받지만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효력은 유효하고요. 다만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 수수료 청구권은 불인정된다. 동그라미 박스 안에 동그라미 니은 맨 뒤에 있죠. 수수료를 보수로 고치시고요. 보수청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방가로 2번
대인적 행위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대물적 행위가 아니고요. 따라서 일신정속적이기 때문에 양도 대여할 수가 없다.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법인은 해산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면 등록 효력이 소멸된다 하면 X죠. 대표이사 사망해도 대표이사 교체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기속행위의 성질이 강하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다. 기속행위의 성질이 강하다. 그러므로 등록요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등록을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동그라미 2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번에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빼고는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 공인중개사이어야 되는데 다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하죠.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죠.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돼요. 나무 밑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록하면은 이중소속이 되어서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특수법인이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이. 다만 특수법인은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특수법인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할까요 안할까요? 특수법인은 원칙은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업자는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지역농협이나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등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합니다. 20페이지 등록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별적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되는데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석상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따라서 시험에 공동사무소의 경우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등록신청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공동사무소도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2번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없다. 휴업기간 중에는 가능하다. 업무정지 6개월 당했으면 6개월 동안은 폐업을 하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휴업은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휴업했다가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재개신고만 하면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종별 변경. 막 이렇게 시험 보고 한다고 이게 부담을 느끼고 이걸 극복 못하면 현업에 나가보세요. 별의별 손님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 와가 욕하고 별짓을 다 해도 참아야 되는데 이거 못 참으면 중개업 하기 힘들어요. 참아야 돼요. 저는 뭐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욕하고 멱살 잡고 해도 아이고 사장님 잘못 죄송합니다. 불친절한다고 어디서 눈깔 쳐들고 쳐다보냐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죄송하다고 해서 제 아들만 한 제 딸보다도 나이 어린 애가 와서 해도 참아야 돼요. 종별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종별이 3개가 있는데 종별 변경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이 책마다 이런 걸 다 적어놓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개인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 때는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이미 다 포기했겠죠? 지금 시험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근 30년 됐잖아요. 3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니까 다 포기했어요. 중개인들은 이제 시험 보려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어요. 중개인들은. 중개인이 누구냐고? 아니 중개인 누군지는 이 서브노트에 적어놨죠. 중개인 누군지. 어디에 있어요? 중개인이 어딘지 적어놓은 거 보신 분 없어요? 중개인이라고 저도 몇 페이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개인이라고는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이야기할게요. 중개인 적혀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21페이지 등록신청서류입니다. 중개인 누구의 자격증 안 따고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난주에 했죠.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던 분들이죠. 자격증 없으면서. 자, 등록 절차 보겠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공인중개사법에 4번 나옵니다. 우리 서브노트를 한번 받았으면 일주일 됐으면 진짜 호기심 있는 분 같으면 이거 한번 다 읽어봤어도 무방한데 등록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등록이라는 말이 159페이지 보고 답하시오. 몇 번 나옵니까? 등록이라는 말이 15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체로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걸 자세하게 읽으려고 하면 하루 만에 못 읽어요. 그냥 대충 자꾸 읽어보고 그때그때 찾아보고 찾아본 거 체크하십시오. 159페이지 맨 위에 체크해둬요. 그러면 볼 때마다 체크해놓으면 내가 몇 번 체크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등록이라는 표현을 몇 번 쓰고 있어요? 네 번 쓰고 있어요. 옛날에 인장 신고한다고 해서 X로 나온 적이 있어요. 등록입니다. 등록. 등록이라는 표현을 4번 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159페이지 맨 위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중간에 두 개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등록이라는 표현을 4번 쓰고 있습니다. 등록이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록이라는 표현은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 이내에요? 사후에 7일 이내 한다고 돼 있죠? 7일 이내. 이렇게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는데 164페이지 그 7일 보세요. 7일 14개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인장 변경 등록 7일 이내 한다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막 중요한 게니까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여러 번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서브노트가 지금 뭐 170페이지 정도까지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100페이지밖에 안 돼요. 다 중복돼 있거든요. 계속 중요한 거는 여러 번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 다시 그러면 서브노트 21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인데 등록을 하려면 맨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변호사 등 특정 계층이라 하더라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자격증 취득해야 됩니다. 법무사도 취득해야 됩니다. 그 변호사가 자격증 취득해야 된다는 건 이미 시험에 출제됐고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워낙 안 되니까 지금 변호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고 서초구에서 서울에 거부당하자 소송 냈는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변호사가 패소했어요. 그 등록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지금 변호사가 2만 명이죠. 우리나라 변호사가 2만 명. 개업공개사 8만 3천 명. 4배 많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그래서 뭐가 더 힘들다고 봐야 되겠어. 변호사하고 개업공개사하고
변호사가 더 힘들겠죠. 저는 아직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돈 주고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소송 두 번 해도 그냥 저 혼자 소송했어요. 한 번도 변호사 이용 안 해봤어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는 지금 한 10번 넘게 이용했거든요. 벌써 이때까지 살면서 제가 수수료 중개보수를 준 것만 해도 그러니까 4배 많아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부동산 한 번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로 할 만하다고요. 그 변호사도 이제 안 되니까 자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장으로 가게 될 거예요. 변호사들이.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강의 하시는 분도 지금 그 판사로 갈 거예요. 아마 사법고시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로스쿨 졸업하면 80%가 학계 가잖아요. 지금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요. 그 대신에 등록금이 비싸서 돈 없는 사람 가기는 힘든데 결국 공인중개사가 좋다고요. 아까 이게 결론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면은 평생 연금 받을 수 있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돼요. 나이 많으면 젊은 사람 실장으로 고용해가지고 맡겨놔도 돼. 한 번씩 나가면 되고 맨날 안 나가도 된다고. 우리가 뭐 빼올 때는 막 빌려주면 큰일 난다지만 그 빌려주는지 안 빌려주는지 입증하기가 쉽지도 않고 정부에서 그걸 조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엄벌할 다 찾아가지고 뭐 엄벌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다 알고는 있어요. 빌려준 거 알아도 단속은 안 하고 어떨 때 단속하냐면 나중에 정부에서 정책을 실패했을 경우 그걸 다 개업공개사한테 돌린다고요. 투기를 조장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단속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문 닫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등록신청을 합니다. 등록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또 7일 나오네. 숫자 7일. 7이 14번 있었나요? 맞아요? 아까 어떤 분 또 공부하는 거 보니까 7일 14번, 7일 14번, 3년 15번, 1년 17번 막 이렇게 암기하고 있더라고. 그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시험엔 절대 안 나와요. 그냥 내용 이걸 알아야 되지 뭐 7일이 몇 번인지 중요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입니다. 공부를 해도 해도 감을 못 잡고 어디가 중요한지 모를 것 같으면 모의고사 역으로 이번에 특강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핵심 문제를 보고 역으로 이 문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공부하면 돼요. 또 감을 못 잡고는 어디가 중요한지 그러면 문제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요. 등록 처분 및 통지 그것도 문제가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유형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된다. 등록 처분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 업무 개시는 등록 처분이 있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되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증 설정은 법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5조 1항에 보면은 등록증 교부 전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설정을 안 하면 등록증을 내주지 않습니다.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이번에 등록을 해보니까 등록증을 내주는 거예요. 보증 설정도 안 했는데 그 제가 등록증 교부 전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왜 확인 안 하고 내줍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어차피 하실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죽이긴 주더라고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법조문 시행규칙 5조 1항이 돼 있죠.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도 등록 신청할 때부터 업무 개시 전에 인장,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인장 등록도 등록된 도장을 등록증에 찍어야 되니까 사실상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찍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의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21페이지 왼쪽 박스는 등록 신청 서류, 오른쪽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입니다.
등록 신청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서류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등록 신청서를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니언에 보면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사본입니다. 사본.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반명한판 사진, 반명한판 사진, 사진 있어야 됩니다. 여권 사진하고 비슷하죠. 요즘 여자분들 여권 사진은 귀도 나와야 되고 눈썹도 두 개 다 나와야 되더라고요. 눈썹 둘 다 안 나오면 거부됩니다. 안 됩니다. 머리 길면 눈썹 안 나오잖아요.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되니까 너무 심하게 뽀샵하면 나중에 공항 나갈 때 계속 쳐다보고 수술했습니까? 이런 거 물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되는데 외국 가서 물으면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잡혀가지고 한 시간씩 못 올 수도 있어요. 비슷한 얼굴 하라고. 반명한판 사진 한 장 들어갑니다. 한 장. 처음에 제가 드렸던 사진에 제출, 반납, 첨부해야 되는 게 63가지인가 드린 거 있죠. 맨 처음에 준 거. 거기 보면 여기 사진 한 장 들어가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사진 몇 장 들어간다? 두 장. 처음에 내드린 자료에 있어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내드리는데 이걸 결석해 놓고 두 달 전에 자료 달라 이렇게 하면 학원에서 짜증 나겠어 안 나겠어요? 지금 다른 것도 바쁜데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나간 자료는 드리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날 수업 시간에만 드리고 찾아드릴 수가 없어. 어디 있는지 저도 뭘 주는지도 기억을 못해. 두 달 전에 준 거 아니 다른 학원에서 그랬다고 두 달 전에 준 거 좀 주봐라 이러던데 안 준다고 또 짜증내는데 뭘 주는지 기억도 안 나 저도. 그러니까 그때그때 받으시라고요. 결석하지 마시고. 자, 반명한판 사진 한 장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돼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사무실 확보 서류입니다. 사무실 확보 서류. 사무실 확보 서류가 뭐예요?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게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거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개는 공통 서류입니다. 누구든지 등록을 신청하는 자 모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외국인인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 서류나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외국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공정서류, 증명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이것은 외국법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다. 자, 특히 4번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적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데 외국인인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고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60세까지 제출하는 서류 내드렸던 거 프린트 한번 찾아서 오늘 그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서류는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되겠고 뒤에 나옵니다. 따라서 박스 밑에 보면은 보증설정증명서류, 신원증명서류, 인감증명서 이런 것은 등록신청서류가 아니죠. 건축물 대장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건축물 대장도. 그 맨 밑에 니언에 보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자격증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내장을 확인해야 한다.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 64가지인가 서류 제출하는 거 내드렸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첫 주에 내드린 거
1번, 2번, 3번이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뭐 할 때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 모두 다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도의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요. 첫 주에 내드린 거 있었죠? 이걸 날짜를 적어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제 내주는지 못 찾겠죠?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날짜 적혀져 있어요? 예. 네. 외국 법인인 경우? 예, 네, 그래서 맨 위에 건데 미음이 아니고 기억부터 리얼로 해야 되겠죠? 리얼.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격은 좀 더럽네요, 근데. 그 공부는, 성격 더러운 사람이 공부는 잘하죠? 농담입니다. 공부 잘하려면 너무 성격 좋으면 공부 못해요. 이렇게 항상 뭔가 틀린 게 있다는 전자에서 파고들어야 돼, 공부 잘하려면. 맞아요. 기억부터 리얼입니다, 리얼. 왜 이게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미음 몇 가지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거든요. 성질 더러워요? 성질 더러운데 왜 세 개밖에 못 맞는데, 근데. 세 개밖에 못 맞... 예, 기억부터 리얼로 해야 되겠죠, 리얼. 위에 있는 서류에, 위에 네 가지 서류.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수수료입니다.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는 겁니다. 수수료.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게 15가지 있었습니다. 수수료라는 표현 쓰는 거 15가지. 그 책에 교재에 거의 다 있으니까 15가지 따로 뭐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해도 되고요. 15가지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마지막 이론 정리니까 종합적으로 뒤에 있는 것도 미리 보겠습니다. 이달에 태어나서 제 강의 처음 듣는 분 한 분도? 처음 안 듣죠? 처음이에요? 처음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분. 5월달에 처음 들으신 분. 네. 처음 들으시면 조금 뭐 약간 좀 적응하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적응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고통받으면서 듣다 보면 적응이 될 거예요. 예, 그게 자격, 자격이 아니고 그게 우리 교재 22페이지 맨 위에 박스부터 지금 22페이지 맨 밑에까지를 다 할 거니까 여기 교재는 거의 다 있어요. 수수료 내는 겁니다. 수수료. 근데 뭐 처음 오신 분들 두 분 다 점수는 다 잘 나오셨는데 2차만 하세요. 두 분 다 2차만 하세요. 선생님 2차만 해요? 총각 2차만 하냐고요? 점수가 두 분 다 잘 나왔어요. 세 개 맞았잖아요. 세 개 맞으면 세 개 맞으면 잘한 거예요. 처음 나와 세 개 하면 잘한 거라고. 대충 알고 있으면 빵점 나와. 다 틀린다고요. 응시 수수료. 그 다음에 저 뒤에 총각은 지금 몇 달 다니는데도 세 개밖에 안 나왔거든. 신경 쓰지 마요. 그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자격증 재교부할 때도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도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야 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할 때도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응시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고 나머지 4개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이런 것만 거기다 더 추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 시군구조례 시도조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안 돼요. 자격증 교부할 때는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돈 안 받죠? 응시수료 받았으니까 자격증 교부할 때는 공짜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만약에 위탁을 한 경우 지금 위탁했죠.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가 한 자가 아니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결정 공고. 이 승인이란 말이 한 9번 정도 나옵니다. 뒤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아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중개수수료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보수라고 하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외가 나누어집니다. 주택과 주택외가 있는데 주택인 경우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외인 경우에는 주택외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이 오피스텔은 건축물 내장에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죠.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인 경우는 얼마예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기타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요 11번까지는 거기 다 있죠, 교재에. 공인중개사 얼마예요? 예, 공인중개사 2만원. 지금까지 있는 건 다 거기에 있습니다.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있죠, 11개까지는? 다 있죠. 그러면 이제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그는 어디냐면은 우리 교재 63페이지? 64페이지에 있네요. 64페이지. 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기 또 적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있는 걸 12, 13, 14, 15, 60 몇 페이지요? 64페이지. 서브노트 64페이지. 64페이지예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그 밑줄 지났죠? 밑줄 지났죠? 상담 및 권리 분석 수료 얼마예요? 상담 및 권리 분석 수료 50만원입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이율은 주택인 경우에는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 이하 중에서 당사자 합의가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이걸 시험에 이 둘 중에서 낮은 걸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하면 X죠. 높은 거 받아도 돼요. 합의만 됐다면. 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50만원이 돼 있죠. 실비입니다.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비 포장마차 하면은 실제 들어간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싸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실비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아요? 그 아마 63페이지 같은데 보면 있을 텐데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한테 받죠?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는 누구한테 받아요? 취득의뢰인이 아니고 반대로 적었네 이거. 반대로 적었네. 이게 반대로 적혔죠? 이전 의뢰인. 그 다음에 이게 취득 의뢰인입니다. 제가 지금 극도로 지금 긴장하고 흥분된 상태예요. 지금 시험 보고 점수 발표 때 그 누나 어디 갔어? 옆에 앉았다가. 맨 뒤로 갔어요? 난 또 집에 갔나 싶어가지고. 앞에 사람이 있다 없으면 긴장돼요. 어디 갔는지 싶어서 또 재수없다고 집에 가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참아야 돼요. 뭐 재수없어 봐야 1년이에요. 1년. 10월 24일 영원히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도 못 버티면 밖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어서 실비는 한도액이 얼마예요? 30만원이죠. 요건 30만원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에 지금 64페이지 맨 밑에 있죠. 요건 한도액이 30만원이고 이게 권리관계는 한도액 없어요. 이거는 등기부 열람하는데 이런 건 한도액 없다. 그 다음에 원거리 교통비, 멀리 가는 교통비나 원거리 출장비,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근거리 교통비, 가까운 거리에 가는 교통비나 등기부 비용, 등기부 등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 매수 신청 대리는 법을 만들어 놓고 개정을 안 해가지고 등기법에서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아직도 등기부 등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따로 등기부 등본 비용은 떼는 데 들어간 돈은 받을 수가 없다. 왜? 상담 및 권리분석 서류 등을 이미 50만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까운 거리 가는 교통비라든지 등기부 비용은 따로 받을 수가 없다. 64페이지 맨 밑에 있죠?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요 칠판에 15개. 요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뭐 한 개 지문 이상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22페이지까지 했고요. 23페이지 등록기준입니다. 맵류의 박스 등록기준 왼쪽에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실무교육 받는 거하고 사무실 확보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이고요. 그래서 오지선다행 내기가 좀 어렵고요.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법인의 등록기준 물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요. 2번 법인의 등록기준을 보면은 기역, 니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법인은. 자, 그래서 법인의 등록기준이 중요한데 첫 번째 기역. 기역을 저는 동그라미 1번으로 하겠습니다. 법인의 등록기준 중요하다. 적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해야 되겠네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입니다.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X로 출제됐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합명, 유한회사 등이 있죠.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8천만 원인 주식회사도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니언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그 만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한다. 서약서 적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여자분 뉴스 인터넷에 뉴스에 보니까 남편하고 자다가 딴 남자 이름 불렀다고 죽여가지고 20년 남자 20년 징역형 받았더라고요. 딴 남자 이름 부른다고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왜 죽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뭐 산에 같이 갔던 거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자 이게 그래서 시험에 우리 법에는 영국 법명언에 보면 There is no rule but exception.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 예외가 있다고요. 그럼 뭐만 이렇게 나오면 거의 80%는 그 지문은 X입니다. 그 시험은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중견만 영유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다고요. 법 14조만 했는데 법 14조는 6가지나 있어요. 경험할 수 있는 게 그 6가지는 다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매수 신청 내리라든지 분양 대행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관리 대행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6가지 있다고. 이삿짐 센터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식당업을 하면서 중개법인이 중개업도 하는 건 불가능이죠. 임대업도 못해. 중개법인은 임대업도. 그래서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근데 시험에 중개업만 해가지고 X로 출제됐다. 디귿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다. 제외한 네모하십시오. 제외. 조금 전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했습니까? 제외했습니까?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였죠. 여기는 제외하고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제외하고. 그러면 임원이 총 3명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해가지고 임원이 총 3명이 있다면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최소한 몇 명 이상은 돼야 돼요? 대표는 1명 있고 나머지 2명, 2명 있다고요? 1명? 오늘 10개 맞았어요? 11개 맞았어요? 11개. 11개 맞는데 이거는 틀렸어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죠. 대표이사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 대표이사 빼고 나머지 두 명 중에서 3분의 1 제외한다는 말을 네모하라고 했잖아요. 두 명 지금 대표이사 포함해서 세 명이라 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 한 명 공인중개사 나머지 두 명의 3분의 1 두 명의 3분의 1은 0.6666명이죠. 그래서 대가리를 0.6으로 못 쪼개니까 한 명. 그 대표에서 한 명 공인중개사 합하니까 두 명은 돼야 되죠. 근데 좀 전에 한 명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안경 맞춰 쓰는 거 인상 좀 덜 쓰는 거 같네. 옛날부터 안 맞어요?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다음에 그 등록 기준에서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은 전부 다 왜 규정되어 있겠어요? 디귿 같은 경우 디귿 리얼 모두 다 외국 법인의 국내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데 외국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없죠. 지금 뭐 쉐보레나 뭐 외국 회사들 들어와 있으면 전부 대표이사는 자기 나라 사람이에요. 대우 쉐보르 이런 차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 법인이 들어올 수 없는데 2017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전면 개방됩니다.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어떻게 변할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리얼의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본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그래서 시험에 전원 네모하십시오. 전원. 전원 이 말은 사족인데 필요 없는 말인데 전원이란 말을 빼도 똑같습니다. 해석은. 근데 전원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대표이사를 빼고 3분의 1 이상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죠?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중개업을 담당하는 임원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되고 상인 감사는 감사만 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 X죠? 자격증이 있든 없든 중개업을 담당하든 안 하든 모든 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소속 공개사 될 사람도 실무 교육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미음에 건축물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계차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권 네모하시고요.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면 X입니다.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는 게 돈 된 사람 따로, 자격증 된 사람 따로 이렇게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면 편의상 지금 현업에서는 거의 다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로 그냥 가짜 임대차 계약서 적어가지고 제출을 해버려요. 사용대차 계약서 안 내고. 그랬다가 가짜가 진짜가 돼가지고 나중에 10년 지나버려가지고 증거가 없어가지고 사무실 뺏긴 사람도 봤거든요. 그러면 돈 된 사람이 임차인이 되고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또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제출하면 되겠죠. 사용대차 계약서 법정 서식이 없어 그냥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 밑에 다이아몬드 표시되는 게 뭐냐면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맞지 않냐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남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법제처 유권 해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아파트도 건축물대장은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중개사무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은 준수해야 되지만 건축법은 안 지켜도 된다. X죠. 모든 법은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 건축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대장이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사실상 용도분류가 2종 걸린 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 같은 데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하며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법령도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는 중개사무소가 안되고요.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안되죠? 가설건축물 안되고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야 되죠? 근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도 없다. 소유권이 아닌 사유권만 확보하면 된다. 23페이지 맨 밑에 등록처분통지는 7일 이내 하면 된다. 7일 이내 등록처분통지를 받았다면 무등록개업공개사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록신청을 하고 이때 중개업을 하면 등록처분을 했을 때 개업공개사가 되기 때문에 이때 하면 무등록개업공개사. 등록처분 있고 나서 이때 보증설정도 안하고 인장등록도 안하고 등록증을 안 받고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처분이 된 이상 무등록개업공개사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용어정의가 등록을 한 자잖아요. 24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이번에 해보니까 등록증 교부전에 동그라미 기억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분실 훼손하면 재교부 받을 수 있는데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게 6가지가 있다. 등록사항, 박산해, 휴폐업 신고사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행정처분,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인데 행정처분 뒤에다가 등록취소 업무정지만 돼 있죠? 즉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통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통보하니까 등록관청이 자격이 취소됐는지 자격정지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보되지 않는다고.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등록취소 업무정지만 통보되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됩니다. 이런 10일이 나오면 10일 네모하시고 10일이 어디에 정리되어 있을까 찾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아요? 165페이지 지금 저도 페이지수 안 적어놨어요. 165페이지 근데 자꾸 보다 보면 감각적으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165페이지 몇 번에 있나요? 몇 번에? 몇 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있죠? 3번 밑줄 치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7번에 이중등록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무등록 개업공개사 요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양가로 7번 이중등록 금지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